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현입니다. 이번에는 발목 통증에 대해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다리가 골절 때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6년 전 다리가 골절 때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항상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발목에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좀 많이 걸었다 싶으면 다리를 쩔뚝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자분의 상태는 골절 후에 발목에 지속적으로 힘이 없고 통증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추정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은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엑스레이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엑스레이는 발목을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발목을 틀어서 스트레스 부하 검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발목을 튼 거냐면은 발목뼈를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바깥쪽에 인대 구조를 당겨본 모습입니다.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이 건측 뼈의 문제가 없는 쪽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벌어진 정도가 별로 크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발목에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곳에서는 발목이 확 벌어지게 됩니다. 발목 관절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이 앞쪽, 밑에 쪽, 뒤에 쪽에 있는 인대에 손상이 있으면서 발목이 느슨해져서 발목을 자주 삐게 되는 상태, 발목이 힘이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RI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정상적인 발목 인대는 이런 식으로 비골뼈 앞쪽에 넓게 인대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발목 인대 파열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목 인대가 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고, 아무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발목이 느슨해져서 발목을 자주 삐는 발목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증상상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엑스레이상 특별한 소견이 없지만 발목을 부하 검사를 하거나 발목 MRI를 찍어봤을 때 발목 인대가 늘어나 있거나 발목뼈가 많이 옆으로 돌아가는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서 발목의 불안정성이 심하게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